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짜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신, 죄값을 지불하신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그 일을 믿는 자마다 너는 죄값 지불해야 될 채무관계가 청산됐다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선포하신 게 있습니까? 그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아 보신 분 있어요? 끌려가서 가기보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발로 가서 한순간에 딱 섰는데 당신이 무죄냐 유죄냐 굉장히 더 중요하죠. 또 유죄라 하더라도 당신 사형이냐 아니면 무기징역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형은 목이 끊어지는 거고 무기징역은 그래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뭐 무기징역보다도 뭐 10년 네? 혹은 뭐 1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겠죠. 네. 그럴 때 의롭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편하게 가라. 의롭다라고 재판 법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 한 게 아니죠. 만약에 선한 행동을 했으면 모자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수를 매기면 우리는 항상 모자라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가 터지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모든 걸 다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모자라지만은 예수님의 그 갚아주시는 대신 채무를 지불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없는 거라 해라 해가지고 의롭다 선포하셨다. 자, 그 결과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그 오늘 말씀인데요. 뭔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여기 평화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보면 되는 거냐면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질서가 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혜택을 이렇게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뭐 문제가 없이 다 다스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평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하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비교컨대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불안한 겁니다. 구석에서도 무슨 반란이 나거나 또 충돌이 생기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항상 그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무력을 증강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 주고 그래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끌어가는 그러한 평화예요. 근데 그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아주 혜택이 넓어가지고요. 팍스 로마나 전 세계가 로마 안에서 평화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 받아서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영원한 것이고 이 평화는 완전한 것이고 이 평화는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게 되었다.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결과가 어떤 평화를 가져왔는가? 자, 평화를 가져왔다 할 때 이 평화의 그 맛을 우리가 알라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인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다져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기 전에는 원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해본 원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부부간에도 선거할 때는 입조심해야 돼. 네? 네. 괜히 그
몇 번째가 나 이런 거 묻다가 통일하려 하다가 아주 가정이 부족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평화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원수지간일 때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건 마음을 비우는 거죠. 예? 부부간에도 좋을 때는 막 하나입니다. 근데 예, 서로 간 뜻이 안 맞은 거예요. 원수는 집안에 있어요. 항상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싫으면 원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TV에서 퀴즈 할 때 그랬어요. 할아버지 보고 할머니 보고 막 할아버지 설명해 버리니까는 못 알아들어요. 할아버지 설명해 버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설명만 하니까. 그래서 그냥 왼수 그러니까 누구요? 여기 진짜잖아요. 근데 살면서 얼마나 그 원수지간에 그런 마음이 좋겠을까.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 동란을 겪었는데 지금도 저 38선이 이게 무너지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뭡니까? 어찌 보면 세계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제일 먼 나라예요. 네, 근데 여기 문산 가서 평균적으로 싹 넘어가면 그냥 가는 네, 거리로 보면 서울이랑 뭐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제가 일산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때는 자유로에 차가 진짜 뜸했어요. 그래서 밤에 바람 쐬러 간다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바람 쐬러 갔다 갔는데 거기 막 저 위로 올라가니까 막 대남 방송하는 거 있죠. 밤에 대남 방송하는 스피커 소리가 팍 나고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한 번은 또 그 문산 가서 이렇게 그 판문점 가는 거. 저는 판문점 그냥 막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한대요. 그냥 당일날 차 몰고 들어가면은 그거 못 가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기 보면 남북 간에 기본은 뭐냐면 아직도 원수지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평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 관계였다 그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노골적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도 완전히 안 꺼도 돼요. 살아났어요. 그 뭐죠?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네?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고 막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장자 초대생이 다 죽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아니네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원수 쳤다고 열 가지 재앙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그냥 엎드려서 항복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하나도 아니었죠. 네? 여기는 흑암이면 여기는 해가 있었고요. 어서 막 우박이 떨어지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초대생들이 죽는데 그 애굽의 궁궐에도 다 죽었다고. 왕자 중에 큰 왕자가 죽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수하고 아닌가하고 확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 아래 있을 때는요. 우리도 여지없이 그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우리가 어떻게 써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천둥번개 치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움츠리잖아요. 그거는 원래 그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서 그래요. 천둥번개 치면은 사람들이 괜히 막 무시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있어가지고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해가 딱 났을 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천둥번개 꽉 치면은 사람들이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 원수된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함 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평화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 좋은 얼굴로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실고 찾았네. 아멘.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신념이죠, 신념. 예? 사람이 벽돌을 갖다 쌓아놓고 이거를 확 깰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막 훈련을 하고 그러면 막 깨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영업 사람들이 와서 영업을 하려는데 사람을 무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막 대박 나서 연봉을 1억 받아야 돼. 그러고 이제 용기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무슨 자료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 내가 벽돌 몇 장만 깰 것인가 막 그런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나의 모든 구세를 탕감하기 위해서 대신 져주신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너는 의롭다는 거죠. 의롭다 하면 그때부터 원수지간이 싹 해결돼가지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는 그런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가보는데요. 성경 2절 가서 다시 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저희 보니까 이제 그 믿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더 이상의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관계,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되는데,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쓰는 자리는 뭐냐면 은혜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는 참 나의 귀한 자녀야. 내가 너한테 뭐든지 아낌없이 줄 수 있어. 그런 상태가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 관계에 있을 때요, 죄 아래 묶여 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내 원수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는 뭐죠? 네, 심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갔는데 선생님 불러서, 뭐 선생님 그림자를 우리는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니까 지금도 우리 여기 무서운 건 뭐예요? 교통경찰. 카메라. 딱 하는데 카메라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소리가 나왔죠. 80km로 줄이세요. 그럼 딱 줄였으면은 카메라 지나갈 때 뭡니까? 또 수고한다.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딴짓 하거나 막 음악 듣거나 이러다 가다 보면 뭐예요? 80km 그러는데 막 모르고 그냥 100km 계속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아차 생각하는 거 어때요? 딱 지나가려고 생각해 마음이 불편하죠. 예? 네?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경찰 그러면 일단 뭡니까? 교통경찰이 딱 불러서 세웁니다.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아, 이거 뭐 잘못되는 거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에 뭐 경찰은 많이 해, 저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뭔가 감춰진 뭔가 있으면 그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카메라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기계잖아요, 단순하게. 그런데 왜 아차 싶죠? 혹시 내가 실수를 했으면은 여전히 찍혀서 옵니다. 오면은 몇만 원씩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원수지간이 된 자리는요, 심판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막 떨려요. 예? 막 소화도 안 돼. 우리가 밥 먹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편하게 먹잖아요. 소화 굉장히 잘 돼요. 편하게 먹을 때는 즐겁잖아요. 세상에 밥 먹는 것처럼 즐거운 게 없어요. 예? 그 천국은 잔치라잖아. 천국은 잔치요. 근데 굉장히 불편한 자리 있죠. 불편한 자리. 아, 그런 자리에서 밥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스트레스 막 받았는데 막 체했잖아요. 그러면은 탈락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믿음으로 너는 의로와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원수가 아니야, 나와 화평한 관계야, 화목한 관계야 라고 선언하고 나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뭐라고요? 은혜의 자리. 우리가 딱 변화돼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 감동으로. 무비부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고요. 사울의 손자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근데 그 어려서 유모가 안고가 다 떨어져가지고 절뚝발이야. 성경에 보니까 장애인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다윗이 궁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갔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이거든. 근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지. 그러니까 다윗왕이 궁궐로 오라고 하니까 무비부도시 생각할 때 뭐예요? 자기는 사울의 손자인데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오하고 갔어요. 네, 왕이 나를 부르면 이거는 필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섰더니 웬걸 해주는 대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는 이 왕자들하고 같이 여기 상에 앉아가 있어요. 왕자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냐면 사울의 모든 밭을 회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산을 회복한다고 해요. 근데 다윗이 새로운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사울 왕조의 혈통이 남아있는 것을 다 죽이는 게 맞는 거고 재산 몰수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너는 사울 왕의 핏줄이지만은 내 아들인 것처럼 내가 대우해줬거든요. 그때는 무비부도시한테 한 게 뭡니까? 엎드려서 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왕께서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어요. 따라서 해봐요. 왕께서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거는 어디서 해봐야 돼. 여기 엎어져가지고 해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그 감동이 안 와. 근데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왕자야. 그리고 너의 모든 조상의 재산을 다 너한테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무비부도시 느끼는 그 느낌이 뭐예요? 이건 살았다. 살은 것만이 아니라 너무 과분하다.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와가지고 오늘 돈 10% 깎아서 DC 했는데 원 플러스 원 샀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될 수 있어요. 예? 원 플러스 원을 사갔는데 막 사이즈가 안 맞다든지 예? 혹은 원 플러스 원을 사갔는데 막 이게 생각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았다지만 은혜 받았다 해도 돈으로 계산하면 1,000원, 2,000원짜리 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집은요 원 플러스 원 이렇게 잘 안 팝니다. 예?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잘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에서 원 플러스 원 하는 거는 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 얹어서 팔아도 손에 안 될 만하게 그렇게 파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감동받지 말아요. 그런데 가서는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가서 막 세일한다 그러면 줄 서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맹숭맹숭해요. 예?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막 탁 오라고 그러면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제 뭐 하나 떨어지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아낌없이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이거는 상상 외인데 나를 너무나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데 그게 성전에 딱 들어올 때요. 그게 생각이 나야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나야지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나야지 내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됩니까? 예? 노래방 가는 사람도요, 무슨 흙이 있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 딱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뭔가에 대한 은혜의 보좌 앞에 쓰게 된 감동이 있어야지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예배를 드립니까? 끌려와서 노동하는 거지.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로 바꿔놓고 은혜의 보좌에 쓴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막 넘쳐날 때 그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네. 그리고 막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 속에 그 막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그 폭발된 그런 감동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간에는 선지자니까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로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데 천사들이 거룩거룩 그렇게 하는데 자기 꼴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입술이 이렇게 더러울까? 그래서 가서 딱 한 게 뭐냐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도록 됐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큰 훌륭한 선지자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예? 낡은 옷과 같고요, 막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 탄식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얼마나 통증이 많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스데반은요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것이 뭐가 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동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불리해요. 그리고 뭔가 두렵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아서 화평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요 정말 가면 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잠재를 생각할 때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부활의 몸을 입는다. 다시 살아난다. 저도 작년 가을 추석 때쯤에 상당히 그 앞머리가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현상을 다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별로 잘 모르겠죠. 1년 사이 머리가 많이 붙어있죠, 그냥. 안 그랬으면 저도 상당히 위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보면요. 사람이 그 예를 들면 막 나이가 들고 그러면 머리가 빠진다든지 혹은 막 주름살이 생긴다든지 그래요. 그런데 막 그 집사님 막 이렇게 피부가 고와 나이를 거꾸로 먹나 봐 이러면요 막 이렇게 얼굴이 좋아가지고요 찢어져요. 좋아서 네. 오늘은 점심 없습니다. 밥 살 일 없어요. 근데 보면 그래 날씬해졌네 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는 게 정상적인데 막 안 늙어가고 당신은 회춘한 것 같다 그러면요 그냥 막 밥 사는 거예요. 네? 오늘 식당에 밥 안 해요. 그 기분이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데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결말은 너무나 즐겁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의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네, 머리카락만 붙어있어도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 이 머리카락이 안 빠져주니까 너무너무. 이빨이 다 빠져야 됩니다, 늙으면은. 그런데 이빨이 안 빠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치아가 성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것들이 그렇게 보여진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짐승들도 그렇고요. 그, 산의 들에 있는 이런 초목도 그렇고요. 다 그 인간의 죄로 인해가지고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우거졌던 원시림이 지금 가보면요. 사람들이 막 파괴해가지고 형편없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네? 그리고 막 짐승들도 정말 그 제대로 자기 처리 못해. 네?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이 망가진 세상이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걸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때 그 영광스러운 것들의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요, 그냥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는 그게 모든 게 가려져가지고, 그러니까는 미래의 진짜 즐거운 걸 몰라요. 네? 나중에 잡혀가서 뭐 감옥 갈 생각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쓴 결과로 인해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새로운 하늘과 땅, 또 새로운 인간의 몸, 부활의 몸,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건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미래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보인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냥 막 내가 도저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너희는 한 달에 용돈이 만 원인데 나는 한 달에 용돈이 100만 원이야. 막 쓰고 다니자. 그게 자기 자랑이야 지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뭐냐면 화장해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보면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피부가 곱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비밀은 뭐 화장빨이지 뭐예요. 저희 집 사람도 아, 막 저 마사지 좀 다니고 그러면요. 피부 상태 얘기합니다. 아, 피부 곱냐 그래서 곱다는데 그 다음날 가서 잠 한번 못 자고 잠수를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요. 똑같아, 옛날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지금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 있고 심판받아야 되는 원수된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뭐가 그렇게 영광되겠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오래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돈 떨어지면 그 영광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화장 지워지면 그 영광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한 하룻밤 잠자를 치고 나면요 그 다음날 얼굴이 초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운동선수들도 큰 시합 앞두고요. 잠 한번 설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성적을 못 내요. 사람은 무인한 거예요. 네? 우리의 지식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자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치매 같은 거예요. 뇌질환이 뇌질환. 뇌질환 같은 게 딱 나타나게 되면 젊을 때 그 청명이나 이런 기억력이 싹 다 없어져. 나중에 자기 부인도 못 알아봐. 당신 누구냐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요. 너무 보잘 것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돼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영생의 눈을 딱 뜨고 볼 때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한 회복돼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가지고 그러면 이 어렵고 굉장히 힘든 이 고난이 많고 혼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3절인데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뿐 아니라 우리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혼란은 인내를 그러죠. 자, 그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있었어요. 고려신라 백제가 있는데 뭐 가야 빼고요. 예를 들면 삼국시대가 있었는데 삼국시대에 전쟁이 일어난 횟수가 평균 계산하면요. 2년에 한 번이래. 예? 그럼 2년에 한 번이면 다 국가 동원령 내려가지고 다 나가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뭡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냥 뭐 전쟁 때에서 살다 전쟁 때 죽는 거죠. 그리고 수명이 얼마입니까 수명이. 수명이 얼마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 나 60대도 환갑잔치 잘 안 하잖아요. 다 젊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환갑되면 이미. 그러니까는 평균 수명이 모자라는데 그것도 그냥 좀 이렇게 성년만 됐다 싶으면 막 전쟁 때 나가서 다 전쟁하다 죽어야 되고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이 시대에도요.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겨울에도 막 바나나를 사 먹는데 지금 바나나 막 하나 달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바나나 송이에 막 10개, 15개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어떨 때는 보면 막 1,000원에도 사와. 예? 막 색깔 변한다고. 속은 멀쩡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겨울가을이 없어가지고 바나나 처음 수입될 때는 바나나 비쌌죠. 근데 지금 바나나 굉장히 싸죠. 또 안 먹어요. 싸면 무조건 안 먹어. 비싼 무조건 먹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죽는 거예요 그냥. 겨울에 과일 못 먹어서 못 먹는 거고 그 다음에 흉년 한번 오면은 수입살이 어디 있습니까? 흉년이 한번 들면은 그냥 전염병 한번 돌면은 싹 다 죽는 거. 전쟁 한번 나면 나가서 비참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막 혼란이 다 반사로 인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과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은혜 보좌 앞으로 가고 미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렇다면 혼란 많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혼란 많은 세상에서도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견뎌내는 그런 그 생활의 강력한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믿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 은혜 받는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놓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 믿음을 바꿔놓고 우리를 변제시키는 건지, 그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교회를 나오는 그 교인들이라고 하면요, 집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차례를 왜 많이 했는가 하면, 집에 가봐야 단칸방인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금요일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와서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다 자는 게 편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기도도 원래 좋아해서 많이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되면은 교회에서 밤새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는 뭐냐면 그 믿음이 혼란을 이기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여러 가지 주변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뭐냐면 세상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치료 방법이요, 해결 방법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내가 돈도 잘 벌고 내가 주름살이 다 없어지게 되고 빠진 머리카락도 다 나게 되고 그리고 막 회사 가서 승진하게 되고 막 어떻게 되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 힘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결여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진짜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뢰해졌는가,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것 때문에 너는 다 없는 죄가 없는 빚이 없는 사람이야 하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선 사람이 됐네요 라고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를 다 공격하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복음의 핵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환란을 이기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담대하라 그랬는데 내가 담대하게 그걸 이기고 나가는 것은 뭐냐면 정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내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됐는가, 그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리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맹 못 쳐요. 근본적인 흔들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얻게 된 것이 뭔가, 그것이 있으면은 환란도 이겨나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됐다라고 얘기했고, 너는 나하고 화목한 관계라고 얘기했고, 너는 이제 원수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다 얘기했고, 우리 앞에 이런 미래의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는 사람은 환란을 이기는 사람이요. 근데 그걸 갖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종교 내지는 하나의 그 심리적인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환란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바로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맛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공짜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이런 신앙의 근본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신앙의 근본이 바로 잡히게 되는 그 복음의 순수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기쁜 소식을 얻게 되었고 내가 여기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거가 확실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겨나가는 환란을 이겨나가는 그런 요소가 되지만은 이것이 안 되게 될 때는 다 임시방편이라는 얘기죠. 가서 뭐 집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일이 다 해결되면 좋아지겠죠 얘기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란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는데 이거 옛날 어른들이 보면은 진짜 웃을 일입니다. 예? 우리가 막 피난 나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막 애들 데리고 가다가 애들 막 잊어버려가지고 이산가족 되고 그렇게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잘 사는 나라예요. 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겨울 되면은
연탄가스 중독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뉴스 나오는 게 다 그거예요. 어젯밤에 연탄가스에서 누구누구 죽었습니다. 그게 다 일이었어. 근데 지금 연탄가스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요. 워낙 지출이 많아서 그래. 차 없는 집이 없는 걸. 근데 옛날에는 차 있는 집이 어디 있었어요? 폴이 처음 나올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한 막 100km 나갈 거예요. 미국 그린데 키도 크고 막 체격이 돼요. 근데 그 폴이 나왔다고요? 그 폴이를 좋아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막 아들이 셋인데 사모자가 타면요. 막 차가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무거우니까요. 막 100km 넘는 사람 레이스 타니까 폴이 차가 내려앉아요. 그래도 좋다고 그러고 막 그걸 자랑하고 다녔는데 옛날엔 폴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폴이 공부장에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지출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 말고는 의료보험사에 누가 있습니까? 예? 막 3천원 내면 정형외과 가서 들어오는 건요. 막 찜질 다 해주잖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노리고 사는데 환란이 무섭다는 거예요. 환란이. 예? 뭐가 안 되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일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진짜 맹장이라도 터지면은 병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천이 병원이고요. 맹장 수술하는데 뭐 하면요. 가마지 입원비보다 싸요? 네? 가마지 한 2박 3일 여행 갔다 오면 맡기면 돈이 많이 든다며요. 얼마 들어요? 개표는. 하룻밤에 5만원, 10만원이에요. 몰라요. 10만원이요? 아, 호텔에 가면 비싸다는데. 얼마야? 아, 진짜예요? 만원, 천원짜리도 있어요? 아, 제가 그럼 잘못 알았습니다. 옛날에 볼 때 막 우리 부목사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막, 그, 이렇게 휴가 가면은 맡기고 그러면 하루 보면 막 5만원 막 이상 막 그러고 그래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의료보험 되는 거 혹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란이 왜 혼란이라는 거예요? 총 맞아 죽는다더니 노래 유행가 가서 있잖아 뭐야 총 맞은 것처럼 그랬더니 다 총 맞은 거예요. 보니까 별로 총 안 맞았어. 옛날에는 다 그 지금은 우리 중학교도 안 나면요 군대도 못 갑니다. 오지 말아요. 그 옛날에 중학교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을 너무 많이 가서 탈이거든요. 80%가 대학이라죠?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어요. 뭐 배웁니까? 얼마나 많이 배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죽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막 환란 가운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 동남아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그 일하러 안 오지요. 일하러 와봐야 월급 줄 것도 없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근데 왜 옵니까? 왜 코리안들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데까지 뭐 3만 불 가고 그 다음에 소득의 그 차이도 없이 잘 살고 다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이 왜 우리가 총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는 다 믿음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 네? 자식을요 국민소득이 지금 우리나라 2만 불 넘어가잖아요. 근데도 겁나서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는 막 3,000불, 5,000불 하더라도 3도 놓고 5도 놓고 10도 놨어요. 막 놓는 거야. 대책이 없어. 아, 유치원 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냥 아니 옛날 그때서 뭐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낀다고 하는 그런 혼란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거나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킬 만한 혼란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왜 못 넘어가는가라고 볼 때는 주변의 환경에다 놓고 보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만큼 뒷받침 못 해주니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안 되면 막 자살해버리고 어디로 도망가버리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할 때 우리가 이 환경에 적응하는 힘도 약한 게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피난 와가지고 그리고 막
어릴 거 할 때는 막 그 저기 막 중동도 가고 월남도 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와서 막 목사를 찾아오고 해도 우리는 힘들어서 안 간다는 거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는 그런 그 환난을 이기고 막 억지스럽게 살아가는 막 역동적이고 막 이렇게 막 강인한 이런 우리 한국인의 이런 것들도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잘 살게 되면 원래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적으로 볼 때 뭐가 흔들린다면 진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부분이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그 은혜를 얻은 그것을 인해서 다 환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신앙의 기본 근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사치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호텔 가서 밥 한 끼를 먹어도 되고 그냥 우리 식당 가서 밥 한 끼를 근데 식당 그 공휴일 때 1년에 몇 번 문 닫는데요. 다 하루만 문 닫아도 그냥 아쉬워. 근데 밥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호텔 가서 막 이렇게 사치스럽게 먹는 거나 그냥 이렇게 요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기본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한 받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미래를 보장해주는 사람이 됨, 이거가 근본인데 이거가 안 된 상태에서 와서 뭐 오는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우리 카페입니다. 커피 드시죠. 여기는 식당입니다. 뭐 밥 드시죠. 근데 왔을 때 뭐가 불편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필요한 대로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사치스러운. 근데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돼.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돼. 그것이 지금 우리의 복음이 없는 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거를 모르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믿음의 근본적인 것이 딱 있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현재 해결 못한다 하더라도 소망 중에 견뎌나가는 그런 우리에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앞을 바라는 중에. 자, 오늘 그 말씀 중에서요. 말씀 중에서 거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한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환란이 오면은 참게 되고요. 참다가 나중에 해결 못하는 게 있으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소망의 근본이 뭡니까? 소망의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의 마지막 모습은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시켜주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아닌 것은 뭔가 하면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이런 안 믿는 사람들도 기대하는 것만 기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로또 가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복권 판매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큰일이랍니다. 그 복권 판매는 많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복권 판매가 한도액보다 자꾸 추가돼가지고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복권 사가지고 대박이 날까 이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심판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화목한 자리에 서게 돼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있게 된다. 환란도 참는다. 그대 해결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미래 소망이 있다. 그 소망까지를 갖는 것. 그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소망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약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세상에 대한 기대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연봉이 막 좀 내려갔어요. 그러면 믿음이 한 해 동안에 내가 5천만 원을 받았는데 4천만 원 됐대. 그러면 20%가 떨어졌잖아. 그러면 믿음은 20% 곱하기 하면 내가 볼 때 믿음이 40%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 근데 그 기대치에 좀 못 미쳤어. 그러면 아예 믿음 50%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해지면은 믿음 90%가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는 마지막 입세야. 달랑달랑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버리면 교회도 안 나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왜 세상에 바라는 소망까지만 하느냐. 네? 세상에 바라는 소망까지.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소망.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이거 되게 비나이다.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더 멀리 있는 소망이고 더 근본적인 소망까지를 품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소망의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까지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인 사람인데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주어진 그 사랑,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 소망의 분량을 넓혀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면 나는 끝까지 소망을 가집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도 이기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도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갖는 혜택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을 다 같이 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자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고 가감이 없는 진실하고 뭐 조건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언제 누렸습니까? 우리가 아직 뭐 있대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데 막 눈이 작거나 혹은 막 코가 이렇게 좀 삐뚤어졌거나 그래도 우리는 사랑 안 해. 예, 너는 제일 결정적인 게 뭐 요즘 양악수술 많이 하죠. 예? 턱이라든지 혹은 광대뼈라든지 딱 보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턱이 뭐 이래 마음에 안 들어 사랑 안 해.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인데도 하나님 사랑하셨대. 죄인인데도. 자, 근데 10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우리가 약한데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죄인일 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이 십자가를 믿어서 의롭다함 받은 백성들에게 뼛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추워도 우리를 춥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외로워도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지쳤어. 그래도 지치지 않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그래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하여튼간에 나를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것이 없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는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느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소망 중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뵙겠는데요. 우리는 다시 예수 믿어라고 할 때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화목은 결국에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런 미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이나 세상의 핍박이나 어떤 난관과 역경도 우리를 문제 삼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헤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환난이나 역경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원수도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따뜻함 속에서 우리가 격려를 받으면서 그런 환난을 헤쳐나간다는 것. 이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가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현재 누리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고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리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이런 그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그 생명의 역동성이 있는 이런 연관성이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데 출발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해결됐다고 하는 그 화목함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소망과 현재의 고난을 이김과 인내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탄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나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법에서 선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 법정적인 선언 너는 이제는 무죄한 사람이고 너는 더 이상 탈 없는 사람이라고 증명서를 줬을 때 그 증명서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우리는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된 사람이 누리게 되는 혜택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오게 되는 그 모든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못 누리는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가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혜택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기다리다가 자기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그냥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사위가 많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뭔가라고 할 때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막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목말라 해요. 그러니까는 최소한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부모 사랑인데요. 부모 사랑도 제대로 못 받으면요. 자녀들이 삐딱하게 되고요. 어려워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나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누리는 그런 삶에 대한 혜택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웰빙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의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좌우합니까? 그 연말 결산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저도. 그런데 목사로서는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취직하는 사람보다는 직장을 놓고 나오는 사람 더 많아. 우리 성도들 보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나는 사람보다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더 많아. 그리고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도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전망이 더 많아. 집을 분양받아가지고 분양받은 집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분양받은 집 얼마나 비싸게 분양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막 건설사하고 소송해가지고 뭐가 어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집들도 굉장히 많아. 근데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았어. 기분이 좋아서 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네.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안 보인다고 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의 실망을 찾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믿음에 찾아야 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런단 말이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자꾸 이러더라고.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예? 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태를. 근데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못 벗어나요. 그렇게 말하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 있는 사람이 집 하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집 하나 생기기 전에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어 있다든지 혹은 영적으로 내가 많이 약해져 있다든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해결책은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되어 있으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집 하나를 잃었으면 집 두 개를 사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할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인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의롭다 해가지고 화목하게 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답답한 것이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 교구에 이렇게 보면 답답한 것이 뭐냐면 권면을 합니다. 주일날에 안 내세요. 아 내가 뭐 일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 안 돼. 그러면 아 내가 염소를 신체 되세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법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 일어날 수 없어. 우리의 상황이 뭐든지 간에 그것이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문제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옛날에는 원수로 삼았는데 내가 너와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 약속을 붙을 때만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때요. 내가 뭐 운동을 많이 하고 보약을 많이 먹고 이래서 일어날 리가 없어요. 아, 집에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침체가 일어납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야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나와야 될 때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내가 너를 정말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붙들고 일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철저하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신념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법정에서 너는 이제 지옥성에 가라 그것도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어? 내가 형평 봐가지고 다 해결해가지고 와서 보석금 내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어날 때 믿음으로 쓴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앞에는 환란이 소망으로 변하고 역경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것은요 오래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세요. 지금 여기서 은행에 일부러 갔는데 은행에 일부러 간 거예요. 돈 입금 출금 당신한테 뭐 해줘 이게 딱 결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잘 보는가 안 보는가 그것만 딱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정말 호의롭게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시고 네 소망을 다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오늘 예배당 떠나기 전에 해결하세요. 오늘 예배당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하고 문제없다 하니까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살아가보겠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주변의 걸 다 추스리고 내가 컨디션이 좋아지고 내가 신체를 벗어나고 환경이 좋아지고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거는? 그래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된 것은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거나 종교적인 훈련을 3년 5년씩 해가지고 네가 뭐 와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안 한 거거든요. 단번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단번에 주시는 그 선언하신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얼굴로 바라보시는데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또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에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소망 중에 또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린 마음이기를 믿음의 반석의 승리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